자, 이번 영상은 블랙클로버 모바일 새로운 시즌4 신규 유출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예전에 이게 시즌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시즌4가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27일. 일단 지금 업데이트 날짜도 8월 31일이 맞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갈것 같은데, 총 3종의 시즌 캐릭이라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캐릭터도 하나 있는데,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시즌4 샤롯입니다. 우선 속성이랑 포지션은 공개가 안 됐는데, 포지션은 스킬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먼저 스킬 1. X턴 동안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펜 증가 버프를 부여. 근데 이 펜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면은 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스킬 2는 X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마력 증가 버프를 부여. X턴에 모든 아군에게 X% 치댐 증가 버프를 부여하고 모든 아군에게 걸린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뭔가 딱 요거 보면 서포터 느낌 좀 나는데. 필살기는 X턴 동안 지정 아군에게 빠른 성장을 부여. X턴 동안 지정 아군 이외 모든 아군에게는 확률적으로 빠른 성장을 부여합니다. 모든 아군에게 피해량 증가 X턴 효과 부여하고 빠른 성장 상태인 대상이 피해를 입으며 X턴 동안 X% 치명타 확률 증가. 최대 중첩 있는 거 봐서는 중첩도 가능하고 인형기는 파트너에게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 적용 후 공격, X턴 동안 X% 확률로 상태 이상 변화 면역 효과를 일단 부여. 전용 스킬은 X턴 동안 지정된 아군에게 디버프 면역을 부여합니다. 뭔가 딱 글로만 봐서는 이 필살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빠른 성장. 요걸 인해서 팀원 전체가 뭐 치명타 확률이 좀 많이 증가하니까 보조해주는 서포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 푸에고레온. 이 친구도 속성이랑 포지션은 모르겠는데. 스킬을 또 번역기 한번 돌려봤는데, 첫 번째 스킬은 X% 확률로 적에게 화상을 걸어 X턴 동안 지속 피해를 입히고, 적이 받는 화상이 중첩될 때마다 적에게 퍼센트로 마력 감소 효과를 부여. 두 번째 스킬은 X턴 동안 적에게 마력 감소 효과를 걸고, 적에게 화상을 부여하고, 그리고 지속 피해를 또 줍니다. 필살기는 무장 해제를 X턴 동안 모든 적에게 적용, 퍼센트 확률로 적에게 화상을 또 걸고, 지속 피해 입히고요. 모든 스킬에 화상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인형기는 무능력 턴 동안 적을 공격하고, 전용 스킬은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대상의 횟수에 걸쳐 지속 피해를 모든 대상에게 입힌다고 합니다. 기존에 푸에고레온도 화상 있지 않았었나요? 일단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전용 스킬 확산으로 상대 모든 적에게 화상을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시즌4 째. 일단 속성이랑 포지션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자, 과연 잭이 좋아질지. 스킬 1은 SP가 개수 이상일 때 공격력 증가 버프 적용 후 공격. 스킬 두 번째는 모든 적에게 폭발을 부여. 폭발은 공격을 받은 적에게 1회 지속 피해를 준후 제거가 되는 건데요. 필살기는 체력이 퍼센트 이상일 때 적을 공격하면 추가 턴 부여를 합니다. 디버프 공격 시 데미지 증가 부여한 후또 공격까지. 약간 어태커 느낌인데, 추가 턴을 봐서는. 인형기는 지속 피해를 받는 경우 데미지 증가를 부여하는 공격. 전용 스킬은 폭발 효과가 활성화되면 X턴 동안 퍼센트의 데미지 증가를 부여. 얘도 뭐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돼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기 자꾸 지속 피해가 있네요. 아, 좀 까다로운데. 속도도 조금 관건일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새로운 아스타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데몬 듀엘러 아스타 해서 소환 확률업에 소환 확률 증가 120회 소환 시 확정 획득이란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천장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블랙불 메이지 소환 확률업 100회 소환하면 확정 획득. 요거는 딱 느낌이 전용 스킬 느낌이죠. 아스타가 출시되면 캐릭터랑 전용 스킬이 따로 출시할 듯 일단 보이거든요. 오,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횟수가 좀 많긴 한데, 120회 100회면. 기존에는 사실 스킬 천장이 없다 보니까 스킬 각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야, 그리고 이 아스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뭐 스킬 공개되거나 하면은 따로 또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로 앞으로 나올 캐릭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외에 뭐 컨텐츠 추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즌4는 확실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좋아요. So can we just love?